905번이요. 다음 주 2차 방정식에 공통인 근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일단 얘 하나하나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같은 걸 찾아보면 되겠어. 그럼 얘는 분수로 나타내니까 좀 귀찮으니까 양변 모두 6을 곱하면 되겠어요. 6을 곱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 일단 근을 구해볼까? 인수분해되나?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얘가 16, 13, 23.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3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곱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또는 3분의 2,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네, 얘는. 또, 이번에는 1 풀어보자. 이쪽은요, 소수니까요,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 3이고요, 얘는 2,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나? G가 마이너스 D. 둘다 마이너스? 그럼 3, 5, 1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아닌데? 근데 이게 5지? 이게 2다. 이렇게 하면요. x는 3분의 2. 그 다음에 x는 5. 이렇게 나오네요. 공통된 근이 얘잖아. 3분의 2. x는 3분의 2다. 여기서 아마 이게 분수고 갑자기 소수로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무조건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에 뭐 10을 곱하거나 아니면 공 배수인 6을 곱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